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우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날씨가 너무 온화해졌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시키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진정 성령만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왔다 가도 열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하시는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 예수 틀렸죠? 그리스도입니다. 네?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네. In Christ. 영어죠. 아, 근데 정확하게 성경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입니다. 엔 크리스토.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2절 안에 그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무려 7번을 하고 있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6절 7절입니다. 9절에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에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졌으니 11절 그 안에서 할례를 받고 12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이라.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신다는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 이 모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신약에 얘기하는 모든 개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성육신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18절에 가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나 하나님의 몸속에 거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안에 거할 때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골로새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